그러나 그 내실은 상당히 허약하다. 우리가 97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만나봐서 알고 있지만 계속 예를 들면 지적을 안 되면 성남사람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4년간 운영이 되었고 통계는 12년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약 가맹점 수가 9,100개소 그리고 약 1,090억을 발행을 해서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 화폐를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생산 연간 분석을 해봤더니 내 지역 내에서의 생산과 그리고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들이 나름대로 잘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기본소득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역 화폐가 현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지역 화폐는 화폐가 지닐 수 있는 유용성, 편의성,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카드형을 지자체마저 선택한 이유가 그나마 우리나라 국민 85% 이상이 신용카드나 카드형 결제 수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하는 게 했고요. 경기도 그 1년 생활비 158조에 10%인 15조가 경기 지역 화폐로 통용되는 날이면 지역 간 경계도 허물고 매출 경계도 허물고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은 다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 평화, 바깥의 테마와 산업 구조, 지역 구조에 따라서 가맹점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써야 되는 지역 화폐를 왜 써야 될까요? 우리가 돈을 쓰거나 주머니 안에 있는 카드를 쓰면 훨씬 더 편리하게 거래를 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있을 수 있고 내 서비스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지역활성화라는 측면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이런 정책 실험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는 무제한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 있고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는 화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어 사전에 나오는 화폐의 합의적 개념으로서 기불명사로서 똑같이 화폐인데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 화폐는 화폐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국사성을 봤을 때 우리가 30년 전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올해 미국 행정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정부 간 관계론을 끌고 오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이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무슨 구애됨이 없이 지역화폐라고 말할 수 있고 지역화폐도 분명한 화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화폐라는 것 대신 지역화폐라는 다소 불편한 경제학 용어로 하면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 떨어지는 그만큼이 그 차이만큼이 바로 공동체고 그만큼이 민주주의고 지역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점들이 함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제각각 서로 다른 컬러들로 다 색동저거리처럼 칠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에게 복지가 되고 모두에게 삶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지역화폐가 꿈꾸는 색동저거리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